안녕하세요. 향수를 주는 여자 한이날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향수가 아니라 화장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음질이 별로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좀 근처에서 계속 공사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런데 그 기존에 사놓은 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지금 퇴원하고서 계속 회복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막 찾아볼 그 정신이 없고, 근데 또 영상 너무 쉬웠던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새로워진 핸드폰 환경에 맞춘 뭐 마이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게도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에서 피부가 조금 좋게 보이나 봐요. 네, 광택이 난다, 뭐 광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주시면서 화장품 추천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화장품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화장품 별로 안 써봤어요. 네, 화장품 별로 차린 게 없네요. 사실 저는 좋은 피부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났고요. 현재까지도 여드름 케어 관리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정말 저의 여드름 피부 관리와 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치료이긴 한데, 이게 완치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나는 여드름 피부를 그냥 꾸준히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여드름이 많이 심했고요.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그 수도 없이 많아서,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얼굴에 자극을 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드름 피부가 이제 너무 여드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얼굴에 다양한 시술을 뭐 레이저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압출을 하는 그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 해봤는데 이제 한의원에서 또 침으로 내 침도 맞고 정말 침만 한만 번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 저는 거의 멘사 회장급의 두뇌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여드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답니다. 여드름이 심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너무나 공감하실 텐데, 그 세수를 할때 피부 속에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여드름 그 화농성 염증이 이렇게 만져지는데, 정말 세수할 때마다 그거 한번 안 만져지면은 내 피부 안에 이렇게 막 뭉쳐있는 그런 그 염증들,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안 만졌으면 하는 정말, 아, 갑자기 울컥하네요. 아, 제가 그래서 그 여드름 피부 관리에 뭐 효과적이다 그런 피부과 한의원 피부관리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한 번은 피부과에 이제 그 브랜드 컨설팅 작업할 때 그때 피부과 전문의 개원하신 그 병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제가 다녔던 병원의 페이닥트로 또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또 피부과에 그 변천사, 네, 어디가 인기 있었고, 그걸 이렇게 한번 쭉 읊으면서 말씀드렸더니, 아, 정말, 정말 많이 다녔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뭐 피부과 관련돼가지고, 피부 관리를 정말 많이 이제 받으러 다녀서, 그 항상 원장님들께서 그냥 여드름 피부 쪽 관리 프로그램 하나 짜주셔도 되겠다. 프로그램 하나 설계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여드름 피부로 고생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 남들은 진짜 돈 내고 이제 뭐지? 편하게 막 쉬면서 뭐, 베드에 누워가지고 피부 관리 받으면서 뭐 잠도 잔다는데, 저는 이제 여드름 피부가,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던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 베드에 누워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잠을 무슨 잠인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짜 생쌀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염증을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눈물이 이렇게 막 내리거든요.
그리고 막 주변에 보면은 막 언니들 막 피부 너무 좋은데 더 좋아지려고 찾아오는 그런 언니들 이렇게 보다 보면 굳이 안 와도 될 분들이 왜 저렇게 와서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정말 너무너무 네 눈물겹게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여드름이 많이 심하게 이제 나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여드름 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생 되면 사라진다 안 사라지거든요. 여드름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정말 어떻게 힘내시라는 말씀도 그냥 제가 여드름 너무 심했을 때는 그냥 여드름이라는 단어 듣기도 싫더라고요. 막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붙잡거든요. 여드름 너무 심한데 뭐 자기네 제품 써보라고. 근데 그런 말도 그냥 듣기 싫고 그냥 다좀 듣기 싫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퇴원하고서 이제 회복 기간이라서 뭔가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선크림만 바르고서 네,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는 선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왜냐면 이제 여드름이 너무 심하니까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화장품 업계 용어로 얘기하면 안색이, 네, 안색이 균일하지 못하고 여드름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울퉁불퉁한 표면감에 그 다음에 빨갛 울긋불긋한 그거 그리고 이제 조금 보기에 너무 이제 제가 봐도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었거든요. 사실 이제 피부 안 좋은 사람에게 피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그러니까 사실인데 팩트인데 근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 피부 내가 안 좋은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남의 이렇게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걱정하는 마음에 또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가봐, 이 제품 써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그래서 제품들을 어릴 때부터 좀 좋다는 제품들은 제가 다 찾아서 정말 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뭐 독일의 그 발크림인데 근데 그게 뭐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뭐 한참 유명했어서 또 그것도 얼굴에 발라봤었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를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 피부를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피부라는 게 이제 피부가 그냥 이런 종이처럼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벽돌 형식으로 피부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장품 광고 보시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사실 이제 뭐 피부 트러블, 뾰루지 뭐 다양한 단어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제 얼굴에 이제 있었던 거고 28일을 주기로 우리 피부에서는 그 각질,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각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새로운 피부들이 차오르면서 계속 이제 피부가 새로운 피부들로 이제 바뀌는데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 피부 각질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탈락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피부 속에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랑 만나가지고 모공 안에서 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워낙 좀 까다롭게 제품을 고르기도 하지만 또 제품 자체도 워낙 제가 많이 써봐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친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좋아요. 네. 화장 안 지우고 자도 걔네는 항상 정말 모공이 없는 그런 피부들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녀들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막 썼는데 저는 이제 그런 피부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따지고 정말 또 새로운 제품 나오면 일단은 막 써보고 나한테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그냥 뭐 아시는 분들 화장품 사기 전에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정말. 아, 화장품, 여드름 피부, 네,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여드름 종류별로 들어가면은 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블랙헤드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발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심하게 염증으로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성게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여드름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가졌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드름 피부 자체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아, 정말 이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아쿠탄이라는 그약 있잖아요. 그 약을 조금만 먹었는데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처럼 만성 지루성 여드름, 성인 여드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효과가 없고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어쨌든 여드름은 압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증을 빼내야 돼요. 그 잘못된 방식으로 여드름을 추출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여드름 흉터가 생길 확률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드름 피부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문가한테서 네, 여드름을 압출하는 시술을 받는 게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거를 따졌을 때는 정말 저는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드름을 압출하는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모공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압출을 해주시는 그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원장님이 지금 벌써 몇 년째지? 전 여전히 네, 다니고 있어요. 원장님이 페이닥터이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개원하셨는데 네, 개원하신 곳도 이제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 여드름 압출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피부과 그리고 뭐 피부관리실 그리고 한의원 이제 이런 곳들을 전문 기관을 찾으셔서 여드름 압출만 제대로 하셔도 그리고 여드름 압출을 하신 후에 자극받은 그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수분 케어 그다음에 재생 케어 이런 거 확실하게 받으시고 제가 했던 거는 저는 그 관리를 거의 한 3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1년 동안은 정말 집중했었어요.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를 여드름 피부를 내가 올해에는 바꾸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1년 동안은 일주일에 두 번, 세번 관리 오라는 대로 바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쫓아가지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여드름을 유발시키는지는 모르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어쨌든 그 술.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드름 관리를 받는 3년 동안 와인 한 잔을 안 마셨을 거예요. 정말 술을 온전히 끊었었어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말 조금 일찍 잠에 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얼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굉장히 네, 우리 아름다운 손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네, 그 마이크로한 세상에 이제 존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에 닿다 보면 아무래도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지키고 지켰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너무 슬펐거든요. 제가 그때는 처음에 피부과 다녀서 로아쿠텐 처방을 받고서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다 5개월, 6개월 이렇게 꾸준히 처방받고 약 먹고 이제 했는데,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이제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끊었더니, 와, 약을 끊었더니 너무 심하게 여드름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안 되겠다. 네, 선크림만 바르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게, 아, 정말 울컥합니다. 아, 진짜 지금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시기를 잘 보내시면은, 아, 정말,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다만, 그렇게 이제 여드름 때문에 화장품도 정말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는 옥션에서 온라인 웹 매거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지원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알게 됐던 지금은 또 다른 이제 회사를 차리신 대표님이신데요. 그때 옥션에서 부장님께서 화장품을 워낙 제가 깐깐하게 고르고 막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또 옥션에 그런 화장품 관련된 글도 쓰고 이제 이랬어가지고요. 나중에는 화장품 브랜드 이제 런칭 작업 같은 거할때뭐 워낙 뭐 많이 썼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도 주셨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했던 그 고생들이 정말 그 헛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보시고, 아, 뭔가 그 시간들이 또 도움이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그런 긍정적인 그 씨앗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영상을 찍겠습니다. 받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나오는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이나 이런 이제 성분들이 우리가 화장품 유효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분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에 뭐 시럼, 그다음에 에센스, 그다음에 뭐 워터 타입, 뭐젤 타입, 그리고 크림 타입, 그리고 크림 타입 같은 경우도 점성도 이런 것들 그런 제형을 형성하는 데 들어가는 또 물질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화장품은 성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포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써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본 화장품들 중에서 제가 그냥 믿고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게 맞는 화장품을 이제 그 써볼 때뭐 다들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저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사실 이제 손등으로 네, 간단하게 발림성이나 마무리감 뭐 이런 것들, 밀착감 뭐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테스트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몸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피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모두 얼굴 피부처럼 피지선이 발달되어서 분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손등 같은 경우는 피지가 분비되진 않기 때문에 얼굴 피부와 완전히 동일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 제품 자체의 제형의 발림감, 그다음에 마무리감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는 좋아도